자, 수방 고교 기본 편상 2.0 유닛 20A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사 설명사 계속 우리가 상세하게 어떤 단어까지 확장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동사 설명사 이엔 또 한번 보죠. 뭐뭐 하게 하다고요. 자, 다양한 단어를 모아놨죠. 자, threaten 위협하다, deepen 깊게 하다, straighten 곧게 하다, strengthen 강화하다, lengthen 길게 하다, worsen 악화시키다, frighten 겁주다, ripen 익다, 성숙하다. 네, 가볍게 한번 보시고 본문 들어갑니다. shorten short에 역시 en 동사점에서 붙었죠. the length 길이를 짧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줄이다 이렇게 되네. shorten 짧게 하다, 줄이다. shorten, shorten, turn 되면 이게 영식 발음이고 이게 미식 발음이죠. shorten이. 자, shorten, shorten. 그다음 bother. 자, bother the weak. 약한 사람들을 bother하다. 땅의 머리 bother 하면 괴롭혀서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일부러 하다. 괴롭혀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하다. 신경 써서 하다. 그래서 1, 2. 첫 번째는 약자를 괴롭히다, 첫 번째 뜻이죠. 괴롭히다. bother, bother. 두 번째 bother입니다. 두 번째 bother to speak loudly. 자, 크게 to speak 말하는 것을 bother하다. 가능한 한 이 네모 안에 해석이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해석이 어색하더라도 단어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을 좀 바꿔봤습니다. 땅의 머리 bother하며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일부러 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러 하다죠. 일부러 하다. 일부러 하다. 원래는 일부러 크게 말하다. 이런데 해석이 크게 말하는 것은 일부러 하다. 이렇게 단어의 뜻만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bothersome은 일부러 해야 하니까 SOM은 형용사를 만들어주는데요. 형접이죠. 형사를 만드는 접미사. 일부러 해야 하니까 성가신. 그래서 bothersome은 성가신이란 뜻이 됩니다. bother, bother. 그 다음, belongings. belongings. personal, personal. 개인적인, 개인의 belongings. belong이 어디 어디에 속하다죠. 속하는 것들이니까, 아, 소유물이네, 소유물. 속하는 것들, 소유물. 그래서 재산, 이런 뜻이 됩니다. belongings, belongings. 그 다음, hostile. hostile. response 반응. 어떤 반응? 하수구의 떨 hostile 수까지 연결돼야 되겠네요. 짠짠. 이렇게 하수구에 떨어진 hostile 더러운 것에 어떤 반응? 적대적인 반응. 그래, 적대적인 뜻이네요. hostility 한 명사로 적대감이 되겠죠. hostile, hostile. 그다음 dynasty, dynasty. 조선 다이너스티. 비욘의 영국 다이아나 왕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다이아나, 다이아나 해서 다이너스티는 왕조란 뜻입니다. 왕조. 조선 왕조 또는 뭐 왕의 가문에서 왕가. 다이너스티, 다이너스티. 그 다음 estimate, estimate, estimate the distance. 거리를 estimate 하다. 에스터의 메이트 짝꿍이라고, 에스터의 짝꿍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다. 추정. 명사로는 추정, 동사로는 추정하다. 이렇게 되네요. 추정, 추정하다. estimate, estimate. 그 다음, tolerate pain. 고통을 tolerate 하다. 탈라, 배 탈라서 ate 먹는 것을, 자, 배 탈라 먹는 걸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죠? 좀 굶어야 배가 공복이 돼야 좀 낫거든요. 그래서 탈라, 배 탈라서 ate 먹는 것을 참다. 그렇죠, 참다. tolerant는 관대한 참는. tolerate. 그 다음, courteous service. 어떤 서비스일까요? 코트에서는, 코트에 가면 심판도 있고 규율도 있겠죠. 그래서 코트에서 우리들은 심판한테 대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주 공손해야 됩니다. 규율도 잘 지키고 공손해야 되죠. 코트에서 우리들은, 코트에서 우리들은 공손한
정중한 이런 뜻이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공손한, 정중한 서비스. Courteous 하면 공손함, 예의 이런 명사가 됩니다. Courteous, courteous. 그 다음 worth. W-O-R-T-H, worth $100, 100달러의 worth. 어서와, 가치 있는 사람만 해서 worth, 어서와,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자, worthy, Y부터도 형용사로 가치 있는 뜻이고요. worthless, L-E-S-S 붙으면 부정, 전미사니까 가치 없는 뜻이 되겠네요. worth, worth. 자, 그 다음 speed review, 복습 들어갑니다. shorten, 자, 이에는 동사와 전미사죠. 짧게 하다니까 줄이다란 뜻이 되고요. bother, 땅에 머리 받아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첫 번째는 괴롭히다.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러 하다. 그죠? 신경 써서 하다. 신경 쓰다. 일부러 하다. 그 다음에 belonging. belonging 어디 어디에 속하다죠. 속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뭐니? 소유물, 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 hostile. 하수구에 떨어진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적인 느낌을 가지죠. 적대적인 hostile. 다음 다이나스티. 다이아나, 영국의 다이아나 왕조에서 다이나스티는 왕조, 왕가. 그다음 estimate. 자, estimate 짝꿍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추정, 추정하다. 그다음에 tolerate. 배탈라, 먹는 걸 좀 참아봐에서 참다란 뜻이 되고요. 그다음 curious, curious. 코트에서 우리들은 심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잘 지키고 공손해야 되죠. 공손한, 정중한 curious. 그다음 worth. 어서와, 어떤 사람만, 가치 있는 사람만 어서와 해서 worth. 어서와,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가치 있는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